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도 뭐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어제 이제 청약이 끝난 네. SK 바이오팜 뭐 32조 몰렸다. 네. 성공 요인이 도대체 뭐뭐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성공 요인이라는 게 이게 네. 그 SK 바이오팜의 공모 인기의 성공 비결이죠. 아직 네. 투자 수익률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정프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 아니 뭐 그 돈이 없어서 1억 눈 뭐 저 뭐 열세 준가 나온다면서요. 아니 그런 거 그거 좋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거 안. 마이너스 통장 1억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됐네. 1억 마통으로 열세주 SK 바이오팜 청약 31조가 몰렸다. 이렇게 예,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만은 네. 삼통 이 그 각 이제 그 뭐래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가 네 군데가 그랬거든요. 네. L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뭐 SK증권 역시 말씀대로 SK증권이 경쟁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높았다는 네, 거죠. 확률이 높았다는 네. 거죠. 근데 평균 경쟁률이 323대 1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4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1억 넣으면 13주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영향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즘 같은 초저금리에 이거라도 좀 해보자 이런 자금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렸다는 받으신 건데. 분들도 여기 꽤 계시네요 지금. 아 그럼요 많이들 네. 하셨겠죠. 이주연 씨 축하합니다. 11주 네. 김선아 씨 26주 제니 자이언트 오, 26주 2억 넣으신 거 2억 넣으셨다는 얘기네. 1억 넣으셔서 13주 야 부럽습니다. 야, 뭐, 그런데 네. 그럼 왜 이렇게 돈이 몰렸냐 그죠? 이게 한국 자본시장의 IPO 기업 공개 사상 가장 큰 돈이 몰린 예. 아 이번에 예, 기록이 신기록 신기원을 썼다. 예. 그 정도로 큰 회사입니까 SK바이오팜이? 그렇지 않으니까 더 희한한 거예요. 예. 이게 기업 그 지금 이제 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받잖아요. 네. 이 기업 가치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대로 이제 이 공모가 4만 9천 원으로 상장이 되면은 이 기업의 시가총액 전체 주식의 가치는 3조 8,373억 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닥에 웬만한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뭐 4, 5조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가총액 순으로 가면 여기 저 밑에 있는 기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성공이 비교적 착한 공모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절대 기업 가치가 뭐 김프로가 아, 이거 싸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경쟁률 안에 이번에 이제 370대 1 이것뿐만 아니라 기관들은 따로 그 청약을 봤거든요. 네. 지난주에 했어요. 이미. 근데 기관들이 써낸 거가 어마어마한 저 경쟁률이 나온 거예요. 이게 기관들 수요 측의 경쟁률이 835대 1이에요. 835대 1.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보다 더 뭉칫돈이 있는 기관들은 아, 그 얘기는 뭐냐. 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서는 원래 이 기업의 가치가 4만 9천 원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한 6만 원 안 되겠나? 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3조 8천억이 시가총액이라고 했는데 대초 시장에서 예상해온 이 기업의 가치는 5조에서 한 6조 정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디스카운트해서 공모시장에 나왔다. 네. 비교적 싸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그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만 835대 1이 나왔는데 이 835대 1이라는 게 대충 써낸 가격들을 보니까 기관이 참여한 게 1,076건인데 860건이 회사에서 제시한 4만 9천 원이 공모가 상단을 넘어가는 희망 가격을 써낸 바 있다는 거고 또 잘 아셔야 될 게 기관 투자가들 써내면서 의무 보유 기간을 같이 써내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3개월 동안 안 팝니다. 네, 6개월 동안 안 팝니다. 네.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야, 요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상장하자마자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의무 보유 기간을 많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주는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어제 청약한 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청약은. 근데 이제 기관이 청약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물량을 더 주기 때문에 네. 의무 보유 기간을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길게 3개월 내지 6개월을 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이 먼저 보여주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가들이 저렇게까지 광분을 해? 그러면 나도 뭐 16주든 뭐 32주든 뭐 13주든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 물경 30몇 조가 이제 몰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SK 그룹에서는 그럼 이 SK 바이오팜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왜 그러면 비교적 저렴하게 공모가를 했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SK 루브리컨츠라고 SK 윤활유죠. 그거를 그 몇 년 전에 한번 IPO 했었어요. IPO 하려다가 네. 너무 높게 해가지고 네. 잘 안 됐던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모가를 높게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대주주들, 예를 들면 SK그룹이라든지 특수관계인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못 팔게 돼 있거든요. 팔 수도 없고. 그러면 기업가치라는 게 뭐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또 이 청약에 들어온 사람들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해야지 이 회사가 사랑받지. 예를 들면 확 높게 해가지고 상장하자마자 쭉 빠져버려.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있죠. 아, 그런 많지.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청약이라는 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네. 청약 광풍이라고 앞으로도 청약 스케줄 쭉 나오거든요. 특별히 보시면 예를 들면 한국 파마, 제놀루션, 셀레믹스 또 미국 기업, 미국 바이오 기업인 소마젠 앞으로 계속 공모가 들어와요. 바이오 기업 내에서도. 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야, SK 바이오팜이 저렇게 했으니까 뭐 아무거나 다 해도 다 먹는 거 아니야? 아파트 청약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 청약 어떤 데는 뭐 줍줍이 되는 데도 있으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떤 데는 그 저 뭐야 막 광고를 하더라고. 광고하는 얘기 뭐예요? 청약이 안 될 것 같은가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그 공모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 신주 발행을 하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 회사라고 해서 다 여러분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근데 수요 예측에서 296대 1 이렇게 해서 기관 투자가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일반 청약은 45대 1밖에 안 됐거든요. 비싸다고 느낀 거예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SK 바이오팜의 어제 청약 광풍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 동학개미 운동 등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증시 유입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바이오 주식들이 워낙 좋잖아요. 어제 또 뭐 알티오젠이 또 큰 금액의 기술 수출, 물론 이제 뭐 더 세부적인 이제 공시라든지 이런 걸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호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버무려졌는데 어쨌든 비교적 착한이라는 표현을 잘 뭐 이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는데 어쨌든 비교적 시장 에서 전망한 네. 가격보다는 좀 싸게 나온 게 이렇게 이제 청약 광풍이 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금요일 날 아마 9시경에 이제 환불이 되니까 아마 넣으신 돈의 상당 부분 대부분은 다 환불 받으시니까 금요일 오전에 네. 네. 그때 또 잘 판단하십시오. 그냥 이거 뭐 어차피 이렇게 청약한 거니까 그냥 막 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산 그 배분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시고 금요일 날 환불된 자금도 잘 선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펀드 환매 안 돼서 불안한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지금 뭐 꽤 큰 규모의 젠투 펀드라는 데가 또 조기 상환에 실패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제 사모 펀드들 문제가 라임에서부터 뭐 옵티머스 헤리티지 계속 이제 터지고 있는데 이게 비교적 그 안전한 채권, 네. 채권에 투자한 펀드들은 걱정 없다. 뭐 너는 뭐 무슨 매출 채권에 하냐? 나는 안전한 뭐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어. 그러니까 난 걱정 없어. 그래서 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지금 불안에 떤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젠투 펀드라는 게 홍콩계 상호 펀드인데 물론 이제 운영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분이에요. 네. 채권 펀드 전문 운용사인데 운용 규모가 한 1조 1000억 정도 되고 이게 대부분 한국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달러 표시채 회사채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의 전공 과목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채권을 그냥 그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 돈만큼만 투자라면은 버티면 네. 이제 부도 나지 않으니까 만기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배씩 레버리지를 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3월 4월처럼 크레딧물이 확 빠질 때는 비교적 우량하다는 채권 가격도 확 빠질 수가 있어요. 왜 그때 기억나시죠? 에, 달러 이외에는 다 빠져버리는 상황. 네네네. 그죠? 미국 국채마저도 빠지잖아요. 그때 가격이. 그러니까 한국계 우량 채권이나 한국에서 발행한 웬만한 채권들이라는 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좋은 채권인데 글로벌 크레딧 스탠다드로 보면 결코 초우량 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가 평가를 받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게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유동성 이런 것들이 말리다 보니까 또 팔면 이제 손실이 확정되니까 이제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유수의 증권회사 은행들에서 이 젠투 파트너스 펀드가 운용하는 이제 저 채권형 펀드를 많이 팔았는데 네. 이게 기존에도 한 건 정도가 이 환매가 연기가 된 바가 있는데 또 내일인가 이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환매가. 근데 안 될 게 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도 안 줬는데 그럼 새로 환매 들어오는 걸 주겠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모펀드 국내 사모펀드가 지금 문제를 몇 건 일으켜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걱정은 우리 연기금을 비롯한 우리 대형 금융회사에서 리테일로 모아서 투자한 해외 펀드는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해외 펀드들이라는 게 대체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대체 투자 펀드예요. 그리고 대체 투자 펀드라는 게 대체로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 부동산 펀드는 대체로 또 상업용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 펀드예요? 그거 무슨 관련이 아니 대체로 다 계속 아 그건 아니고 알터너티브라고 이제 네네. 대체로 대체 네. 대안 이런 네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야 과연 그렇게 많은 해외 펀드들은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한국 분이 운용을 하지만 이 젠투 파트너스라는 펀드 운용사도 홍콩계 사모펀드가 돼 있으니까 네. 아, 해외에서 운용하는 이 펀드들은 제대로 되고 있나? 이건 누가 저 감시는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것들을 네. 다 일일이 그 운용 자금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특히 국내는 이 감독 기관의 어떤 그 감독과 검사의 주체는 그 개별 펀드가 아니라 네. 그 펀드의 운용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아, 그 펀드가 좀 문제 있을 것 같아. 그러면 A 운용사를 검사를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해외 운용사가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그 운용사 예를 들면 감사 나갈 수 있어요? 검사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펀드를 이제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해외 이 채권형을 비롯한 대체 펀드 또 크레딧물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신 펀드는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십시오. 어떻게 챙겨 봐요? 아니 그 저 판매사 가서 지금 기준가 얼마입니까? 아 그리고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도 보고. 네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환매가 가능한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오픈엔드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예를 들면 아, 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환매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무조건 환매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그냥 은행에서 또 큰 증권회사에서 판 해외 펀드는 아유 해외 유수의 운용기관이 하겠지. 그리고 저렇게 큰 은행 증권회사에 판 거니까 안전하겠지.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챙겨보셔. 여러분 자동차 사도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고장나면 여러분들 가서 AS 바꿔요. 뭐 문제가 생기면 리콜하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남의 손에 맡겨놓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시총 2등주의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2등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 네. 근데 이게 한 두 달 전인가 우리 저 월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다솔 차장이 네.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시총 2위를 따라 마실 수 있는 그 테마군들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러스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 주식들이 네.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얼만큼 따라붙는지도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뭐 그거 외에 또 요즘 뜨는 게 인터넷 업체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혹은 뭐 크게 봐서 NC소프트 같은 것들이 군을 이뤄가지고 하이닉스를 얼마나 따라봤는지 혹은 뭐 이 전기차 군은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한 게 한 달 반 두 달도 안 됐을 거예요. 네네. 그때는 군으로 2등을 추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들을 잘 봐라. 근데 지금은요. 그 군은 이미 다 넘어서 버렸고 개별 기업이 이제 2등을 하려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시가총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이닉스가요? 지금. 하이닉스가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3월 이후에 하이닉스도 오르긴 오르나 아주 참새 눈꽃만큼 오른 거지 개별 종목들 오른 거 치면은 참새 눈꽃이요? 네? 네. 아니 비유가 좀 그런가? 어쨌든 네.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은 아유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더블 났니 뭐 두 더블 났니 그러고 있는데 예, 하이닉스는 뭐 별로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 중에 뭐가 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 군계 일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 하이닉스 지금 현재 시가총액 2등이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거의 붙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요? 왜냐하면 예, 현재 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54조, 아, 저 뭡니까 62조거든요.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54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8조 어간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게 작년 말에는 얼마 차이 났냐? 39조 차이 났거든요. 39조 차이가 지금 8조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건 뭐냐? 이 곡선이 쭉 이렇게 이 차별적인 이제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가 몇 주 계속되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대로 보니까 왜 징크스냐 보면 네. 아 삼성전자가 뭐 한 2, 30년 동안 부동의 일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항상 2등 시가총액 2등은 2등에서 도태된 다음에 항상 한동안 고생을 하더라. 네. 그게 예를 들면 SK텔레콤도 그랬고 포스코 얘는 SK텔레콤은 1999년도에 그렇게 2007년도에 포스코 2011년도에 뭐 현대차가 이제 시가총액 2등이 됐는데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 시가총액 지금 10위권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SK텔레콤 포스코 다 저쪽 밑으로 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등의 징크스가 SK하이닉스에도 해당이 될지 한번 보자 이런 기사가 났는데 SK하이닉스가 뭐 주가가 주가 전망이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볼 때 더 관전 포인트는 아 지금 이 코로나 19 위에 언택 시대의 총화들 네. 그죠? 에,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인터넷 네. 그죠? 그 다음에 전기차 이 세 기업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펄펄 끓거든요. 네네. 에,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어떤 주도주가 과연 어디까지 더 약진할지 또 미국 시장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네. 어떤 관전하시면서 관을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총이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총 발행 주식 수의 뭐 한 50%만 저 시장이 풀릴 수도 있고 네. B라는 회사는 뭐 한 95% 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총 돌아다니는 돈은 B 회사가 훨씬 더 이제 많긴 할 텐데 네. 그렇다고 A라는 회사가 B 회사보다 정프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렇게 솔직하게 질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시가총액은 돌아다니는 주식의 총량이 아니고 네. 그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로서 발행한 모든 주식의 가치, 예, 네, 총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 거, 뭐 일반 주주 거, 기관 투자가 다 합쳐서.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예를 들면 50% 잠겨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유동 주식이라고 하고 네. 예, 그렇게 돌아다니는 주식의 수는 유동 주식이라고 하고요. 네. 그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런 주식 저런 주식 뭐 대주주 거 개인 투자들 거 다 합친 그 주식 그 회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중에서 이 A라는 주식은 한 50% 풀렸는데 얘는 한 10만 원에 거래가 돼요. 네. 주당. 네. 그러면 안 풀린 주식 50%도 다 네. 10만 원을 계산해 줘요. 당연하죠. 그게 뭐 그 안 풀리고 풀리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주주도 팔 수도 있고 우리 네. 사주도 팔 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개념 없이 관계 없이 발행된 모든 주식의 총액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돌아다니던데. 거래가가 좀 높아지면 네. 사실은 그 정도 안 되는 회사인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만 공개한 회사는 네. 가격 이런 게 막 급등나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액자 거래량 자체가 적으면
아, 그게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 우선주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지금 얼마 화제입니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원래대로 오르기 직전에 시가총액이 30억인가 40억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쭉 올릴 수 있으나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그 주식의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가치와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총 발행 주식수를 현재 시가로 곱하기 한 거. 네. 그게 이제 시총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